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의 전직 직원들이 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가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이 모여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법이라는 게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보안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은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악법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여 국가정보원을 무장해제하는 악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지난 8월 4일 그 초기죠. 8월 4일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9명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4일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50명의 국회의원이 국가정보원법을 전면 개정하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했던 거죠. 여기에 이 김병기 개정안이라고 하는 이 개정안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지난 10월 23일 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30명이 바로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법률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대표 발의한 사람은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인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하고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당의 그 개정 법률안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을 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뺏겨서 몇 가지만 수정을 하고 뺏겨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개정안하고 그 다음에 하태경 개정안이 실제로 국가정보원을 사실은 무장해제하는 그런 내용을 똑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뭐 개정안은 지난번 4.15 총선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가정보원법을 손댈 것이다. 전면적으로 손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 당에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 내용을 그 많은 내용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지난번 예산 안 통과시킬 때도 그랬고 실제로 이 국민의힘당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악법을 만들어내면 그 악법을 저지시키려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장단에 맞추어 가지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악법을 재정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다는 거.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 경우도 실제로 뭐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안을 내지도 않았는데 이 국민의힘당이 먼저 법률안을 제출해가지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가덕도 신공항의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을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국가정보원법의 경우도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병기 개정안하고 하태경 개정안은 국회 이제 정보위원회의 그 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보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 김병기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하태경 개정안을 이제 취합해가지고 따로 위원회 차원에서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기로 법사위로 넘기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사실은 동조해서 사실은 국가정보원을 무장해제하는 이런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정말 개탄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당이 과연 야당으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정말 개탄스러운이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병기 개정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4일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5일날 바로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 회부가 됐는데 이 정보위원회 회부가 되고 나서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병기 개정안은 전면 개정 법률안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이 15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총 128건이 제출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출된 의견 수가 적다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이 국가정보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인데 사실은 이 그 당시 아직 8월이니까 뭐 본격적으로 입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해서 그런지 사실은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의견 제출이 건수가 적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출된 128건의 의견은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위원회 8월 29일 상정되고 그리고 그 정보위원회 보안심사소위원회에서 9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보안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지난달 말이죠. 그 정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대안 반영 폐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태경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김병기 개정안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이제 법률안을 위원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대안 법률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의 김병기 법률안하고 아태영 법률안을 폐기시킨 걸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사실상 여야가 이쪽에 합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간에 중요한 건 하여튼 11월 30일 이 의결이 됐어. 이제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남긴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바로 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김병기 개정안의 그 심사 과정이고요. 그리고 하태경 개정안은 좀 늦게 10월 23일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했는데 10월 26일 날 정보위원회 회부가 됐고,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15일 기간 동안에 입법 예고가 있었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하태경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된 의견이 총 106건입니다. 106건인데 놀라운 것은 이 106건의 의견들이 대부분 다 반대 의견이었던 겁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도 역시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그 개정안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즉 국가정보원을 무장해제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그 내용의 그런 독소조항들은 둘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두 여당 제출을 개정안도 반대, 그 다음에 야당 제출 개정안도 반대, 이렇게 반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당 제출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또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또 그 다음에 야당 제출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겠지만 국민들은 찬성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의견 제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당 야당 막론하고 전부 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제출하고 있다. 사실 이게 참 좀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한데요. 어떤 그런 상황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정안이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즉 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독소조항들을 같이 똑같이 두 개정안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다는 그런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김병기 개정안이든 하태경 개정안이든 간에 이 국가정보원법, 기존의 국가정보원법이 있는데 이것을 전면 개정하는 겁니다. 이걸 전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면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고 새로 신설된 조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될 조항들 가운데서는 물론 예컨대 뭐 사이버 공격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그 국가 안보 위협 이런 것에 대처하는 근거 조항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만은 두 개정안 모두 핵심적인 내용은 하여튼 국가정보원을 내 손발을 묶는, 즉 국가정보원을 통제하는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여튼 국가정보원을 통제하고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키느냐. 정말 그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보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 뭘 규정을 하고 있냐면, 제3조,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보면 그 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 이것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정보 외국이 우리나라에 침투하거나 하여튼 하는 정보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과 관련된 정보, 이 국외 정보인데, 그리고 또 국내 보안 정보, 이것을 국가정보원이 수집하거나
그 다음에 작성하거나 배포하거나 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속했던 거죠. 자, 그래서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가 모두 하여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게 됐던 거고, 국내 보안정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공. 이때 대공은 물론 이제 북한과 관련된 대공도 있고, 그러나 국내의 대한민국 내의 자생적인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정보, 이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80년대 중반 때부터 이 운동권 진영들이 그 NL 계열하고 PD 계열이 맞서고 있었죠. 대립하고 있었죠. 근데 NL 계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그 반면에 PD 계열은 사실은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기보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NL 같은 경우는 북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정보라고, NL에 관한 정보는 대북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PD 계열의 경우에는 북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들어보기에 관계가 없고, 그냥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그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어떤 간에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하여튼 대공 관련된 것, 그게 뭐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던, 즉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던, 아니면 국내의 자생적인 공산주의 세력이든 간에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의무범위에 포함됐던 거죠. 자, 근데 이 대공, 국내 정보 가운데 대공 정보가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대공 정보가. 이건 김병기 개정안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그런 대공 정보는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자생적인 공산주의 세력에 관한 정보를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김병기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공 분야를 빼버린 겁니다. 대공 분야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자생적인 공산주의 세력은 마음대로 활동을 해도 되고, 국가정보원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 정보를 사실은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 점이 일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공 국내 정보, 대공 국내 정보가 국가정보원의 그 직무 범위에서 제외됐다.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대정부 전복입니다. 대정부 전복. 대정부 전복. 이런 정부 대정부 전복이라고 하는 게 물론 좌파 세력이 하는 그 정부 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대정부 전복도 개정 김병기 그 개정안에 따르면 이게 빠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대공 그리고 대정부 전복에 관한 국내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수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수집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요 앞서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건 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김병기 개정안의 경우에는 그 현재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그 정보기관이 있죠. 그 국가기관의 명칭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대외안보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그 말, 대외라는 말 속에 국내 정보를 담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외국에 관한 정보 그리고 국내 정보를 다 사실은 수집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김병기 개정안에 따르면, 김병기 개정안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공, 대정부 정보에 관한 국내 정보는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파트가 빠지는 거죠. 국내 정보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약칭으로는 정보원이라고 이름을 이제 부르기를 하는데, 하여튼 대외 안보 정보원이라는 정말 완전히 이제 국내 대공 또는 대정부 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은 전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름발이 정보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국내에서 자생하는 그 공산주의 세력들 또 정부 정보 세력들, 만약 이 공산주의 세력이나 정부 세력들이 북한과 연계돼 있지 않으면, 북한과 연계돼 있을 경우에는 지금 저 이 국정원에 아니죠 개정할 따른 정보원에서도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연계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대외 정보원에서 이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죠. 즉 자생적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바로 우리 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런 여러 가지 좌파 세력들이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규모가 커졌죠. 그런 세력들은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대정부 정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과정에서 그런 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공산주의 활동 이런 걸 벌이게 되는 거죠. 그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이게 되는 것은 이런 활동들을 이제 그 정보원에서, 대외 정보원에서 더 이상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방비로 이 사람, 이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바로 방치하겠다 라는 그런 성격을 갖는 바로 개정안이 김병기 개정안입니다. 정말 심각한 내용입니다. 대정부 정보, 이걸 이제 정보원에서 정보 수집 못한다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 대정부 정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을, 국정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안기부도 그렇고, 그 전에 중앙정보부도 그렇고, 바로 대정부정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국가정보원법을 만들어 놓는데, 이제는 그걸 빼버린 거죠. 빼버린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특징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하태경 개정안에서는, 하태경 개정안에서는 김병기 개정안과 달리 대정부 정보에 관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개정안은 대외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태경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들이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정부 정보에 관한 정보가 바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간에 대정부 정보에 관한 사항을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사실은 이제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특히 자생적 공산주의 세력들이 활기를 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정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수사권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원래 뭐냐면 그 현행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형법 중 내란의죄, 외환의죄, 그 다음에 군형법 중 반란의죄, 암호 부정 사용의 죄, 그 다음에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이런 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습니다. 물론 기소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수사권을 갖습니다. 수사권을.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김병기 개정안은 이 수사권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여튼 그 국외 정보 또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또 배포할 수는 있는데 수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국가안보에 관한 가장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국가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중앙정보부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이래 굉장히 대공 분야 수사 경험이 굉장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축적된 수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뭐냐면 이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범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이 수사권을 어디에 부여하느냐?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 수사권을 바로 경찰에 넘깁니다. 경찰에. 그럼 재밌는 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사실은 공처법을 통해서 고위공직자 통제하려고 하죠. 또 그러면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그 검경 그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실제로 검찰이 갖는 많은 권한을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시키려고 하죠. 또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도 경찰로 이관을 시킵니다. 경찰로.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됐냐면 자 종래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도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도 넘겨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찰이란 그 수사기관이 굉장히 비대한 권력기관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대한 권력기관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경찰국가, 바로 경찰국가가 되고 있다. 어떻게 말하면 뭐 히틀러 시대에 그 게시타포 같은 거 이런 비밀 경찰 제도죠. 그런 그 비밀 경찰 또는 경찰이 실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경찰 국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경찰 청장과 검찰 총장의 위치를 다르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경찰청장은 더 높게, 검찰총장은 경찰청장보다 낮은 직급을 갖도록 만들겠다는 안도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검찰의 그 수사지휘권 때문에 검찰이 상위에 있고 그 아래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처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경찰을 두고, 그 다음에 사실은 경찰 밑에 검찰을 두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정보원도 경찰 밑에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뭐냐면 정보 수집해가지고 국가안보에 관한 여러가지 범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수사를 못하니까 그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제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국가정보원 좀 더 지금 저 김병기 개정하는 뭐 대외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냥 편의상 국가정보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정보원이 경찰 밑에 들어갑니다. 최고의 안보 전문 그런 기관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밑에 들어가서 이제 겨우 정보 제공밖에 못하는 한마디로 간첩 잡지 못하는 겁니다. 간첩 잡아서 수사해서 그 검찰로 넘겨서 기소를 하게 만드는 이걸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렸는데 그때 통진당이 해산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이석기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이석기가 중심이 된 아로 조직, 혁명 조직이란 말입니다. 아로 조직이 사실은 내란 선동을 했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배합 조직을 가지면서 뭐냐면 선동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사실은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밀고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애국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과 국정원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아로 조직의 전모를 밝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석기가 지금도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그 9년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있죠. 그럼 이와 같이 아로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그 일당들이 이 징역형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뭐냐.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그래서 그때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녹음 장치 같은 것을 주어가지고 녹음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로 조직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국가정보원에서 다 파악한 거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검찰을 통해서 기소를 했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못합니다. 지금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됐냐. 설령 그런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걸 경찰에다 넘겨줘야 됩니다. 국가정보원은 전문적인 그 대공 수사 능력 이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될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제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이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 경찰이 이 대공수사권을 가짐으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경찰은 사실은 대공, 물론 그런 분야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국가정보원만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대공사건들이 국정원 같으면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처벌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경찰은 그런 대공 재력들, 대공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대공할 그 일종의 공산주의 활동을 그냥 자유롭게 부릴 수 있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전 직원들입니다. 전 직원들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 그 대공정보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전문기관인데 이 전문가인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까지 할 수 있어야 이 공산주의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데 수사권을 뺏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국가정보원은 완전히 이제 허수아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은 아직까지도 국가정보원만큼 대공 수사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 공산주의 세력들은 그냥 그,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아직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공백 기간에 그냥 활기치고 다니는 거죠. 바로 이런 그다란 국가안보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사실상 이 공산주의 세력을 용인하는 또 방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수사권 폐지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건 아까 지난번에 국가보안법 그 개정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원래 국가
보안법 규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국가정보원의 현행법에 따른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김병기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가운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찬양고무죄 있죠. 찬양고무죄 그리고 또 그 불고지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방과단체를 구성하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 이때 불고지죄가 성립하는데 하여튼 그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찬양고무죄하고 불고지죄라고 하는 두 가지 범죄가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에서 수집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이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관한 그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고 또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개정안에 따르면 찬양고무죄와 그리고 불고지죄에 관한 사항은 하여튼 대외정보원에서 일체 수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집도 못하는 거죠, 아예. 대정보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완전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고지죄 폐지하려고 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바로, 불고지죄하고, 그 다음에, 찬양고무죄를 이제 완전히 합법화 시켜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공산주의 활동 해라는 겁니다. 찬양공무하고, 동조하고, 선전하고, 이게 다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게 뭐, 이적단체 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적 표현을 만들고, 유포시키고, 이게 다 할 수 있다, 있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가보안법 개정안 말씀드릴 때,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때 어떤 거냐, 그걸 이제는 대외정보원에서 이제 정보 수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가정보원, 아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다른 중요한 범죄. 예, 근데, 반국가단체 구성죄, 가입죄, 그 다음에 자진지원죄, 뭐, 금품수수죄,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경우에도, 이 대외정보원에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다 그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단서를 붙여놨냐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아까 그 불고지죄하고 찬양고무죄 제외합니다. 그 두 가지 범죄를 제외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북한과 연계된 안보 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 요것만 수집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일지라도, 그것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대외정보원에서 정보 수집 못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안보 침해 행위에 해당할 때 자 그럼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제외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에 되고 두 번째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보 침해 행위에 해당할 때 요 세 가지를 다 갖췄을 때만 대외정보원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냥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과 수사를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찬양고무죄, 불고지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보 침해 행위에 해당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갖출 때,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출 때만 대외정보원에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라도 북한과 연계되어 있지 않거나 안보 침해 행위가 아니면 그러면 대외정보원에서 정보 수집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북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남한의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이것들은 대외정보원에서 정보 수집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더라도 북한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북한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 수집 못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독수조항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럼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대외정보원이 뭐 직무 범위가 권한이 완전히 줄어들었죠. 그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게 새로 들어간 조항입니다. 재밌는 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그 이 하태경 개정안에는 그 김병기 개정안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같은 점이 있는 것을 또 드린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감청이나 위치 추적 등을 금지하는 겁니다. 감청이나 위치 추적 등. 그래서 지금 김병기 개정안은 뭐냐면 하여튼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액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부분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정보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감청이나 위치수집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청이나 위치수집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서 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감청이나 위치수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정보기관이 하는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뭡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감청이나 위치수집 같은 거죠. 근데 이걸 여러 가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국가기관이, 근데 그 검찰이나 경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감청이나 위치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엄격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죠. 그런데, 대공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근데 뭐, 간첩, 또는 대공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 다 밟고 나면 실제로 감청을 하거나 위치 추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보기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감청이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감청이나 위치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 굳이 통제를 둔다면, 그건 감청이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특별한 제도, 영장제도 같은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비밀리에 영장 청구하고,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보기관이 정보수집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이 개정안에는 이것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즉,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감청을 하거나 위치수집을 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 정보수집 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감청이나 위치수집 하지 말라는 얘기죠.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요 감청이나 위치 추적을 금지하는 이 규정은 하태경 개정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감청이나 위치 추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정보기관의 비밀 공작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즉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는 겁니다. 근데 그 묶는 조항을 여당 발의 개정안과 야당 발의 개정안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 방법 이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긴급 그 구조 같은 게 있죠, 그죠? 긴급 구조. 근데 누가 실종이 됐다. 그렇죠? 실종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법석을 자당 그치지도 않고 위치수 같은 거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준해서 아주 그 정보 수집에 아주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특별한 법적 절차에서 비밀리에 그 감청 허가나 위치수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장을 받아서 그 정보 수집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다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이제 비밀리에 수행되는 정보 수집 활동 하지 말았지. 근데 허가를 받고 뭐 영장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정보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간첩이 내려와도 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월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절차를 다 밟습니까? 빨리 위치 파악해서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수사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보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감청, 위치수속 이런 것들은 정보기관이 예, 그냥 그 정보를 획득하거나 그 다음에 그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뭐냐면 이 김병기 개정안에 보면 정부 원장입니다. 원장은 그 아까 설명했던 국정원 또는 대외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해요. 직무 수행의 구체적인 원칙, 범위, 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 활동 기본 지침을 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규정도 김병기 개정안하고 하태인 개정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활동 기본 지침, 정보기관에서 정보활동 기본 지침을 만들고, 근데 그게 포함될 내용이 뭐냐? 그 직무 수행을 하는 구체적인 원칙, 범위, 절차 이걸 정보활동 기본 지침에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정보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지 그것을 명문화한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근데 국가정보원에서 또는 대외정보원에서 자 정보활동 기본지침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근데 이 기본지침은 절대 대외비가 돼야 됩니다. 기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알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국회 정보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국회 정보위원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있겠죠? 그 의원들은 이그 지침의 내용을 다 보고받고 승인도 할거 아닙니까? 그럼 이그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기본 지침이 전부 다 퍼져나갑니다. 북한으로도 갈 테고, 우리 국내의 그 좌파 세력들도 넘어갈 겁니다. 그 바로 이제 바로 북한이나 또는 국내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어떻게 정보원의 정보 수집을 피할 것인지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정보원에서 이렇게 정보 수집 활동하니까 알아서 피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말하면 바로 이적행위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에게 또는 좌파 세력들에게 정보기관에서 이런 지침에 따라서 활동하니까 정보 수집을 하니까 잘 알아서 그걸 피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국정원의 정보기관의 그 정보 수집 행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못하게 만들어 소용이 없겠죠. 다 피해서 하니까.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진지 아니까.
바로 이런 조항을 여야 개정안에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거네, 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정보위원 내부에서 설령 이 지침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기밀을 유지하면서 그 지침을 운영을 해야지. 이걸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하고 승인을 들어가면 다 공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국가정보원 또는 정보기관으로 뭐 아무 정보 수집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 독소조항이 여야 개정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현행 그 국가 저 정보원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국가정보원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조직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그리고 정원이 얼마인지 이것을 원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즉 조직과 소재지, 정원 이것은 하여튼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원칙적으로는 비밀을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뭐냐면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때는 조직, 소재지, 정원, 이것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 치명적인 거죠. 국가정보원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조직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몇 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정보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그대로 조직 다 드러내는 겁니다. 다 드러내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보기관의 그 정보활동에 그 기밀성, 비밀성 이런 것이 사실 생명인데 이걸 다 정보기관에다 다 밝혀라는 얘기죠. 그럼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 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얼마나 이 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는지 아실 수 있겠죠. 조직 밝히고 소재지 밝히고 정원 밝혀라. 그러면 정부위원회 위원들 통해서 다 외부로 다 알려지겠죠. 그럼 이제 정부기관은 정부활동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개정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태경 개정안과 김병기 개정안 다 들어있습니다.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 정보감찰관이 직무감찰. 정보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직무, 이걸 감찰하는 거. 그 다음에 회계검사. 그리고 준법활동. 법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전부 다, 감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손발 다 묶어놨죠. 거기다가 정보감찰관 제도까지 두어가지고, 이제 감시하는 겁니다. 자,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찰합니다. 예산 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회계 검사합니다. 그리고 법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준법 활동 감찰합니다. 이 감찰을 담당하는 정보 감찰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내부에 정부기관 내부에 이걸 감찰관을 둬가지고 감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손발을 다 묶어놓고 또 내부에서 또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완전히 다 속세를 다 채우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정말 제가 의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킨다. 그런 명목으로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저 뭐냐면 원래 정보기관이 지출한 그 증명서류 있죠. 지출한 증명서류. 이것은 원칙적으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어디에 지출된지를 알게 되면 그 활동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 수집 활동의 비밀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건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김병기 개정안과 하태경 개정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보원은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자, 원칙적으로 증빙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하태경 개정안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은 하여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출해야 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때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원칙이 이렇게 정해졌으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면 하여튼 기밀이 요구되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증명서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증명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에 나타난 지출 항목을 보면 뭡니까? 정보기관의 직원들이 어떤 정보 수집을 활동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가지고 나중에 책임도 물을 수 있어요.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뭐 적합하지 않다 이러니까 책임도 나중에 지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매주 못 쓰게. 사실은 비밀 첩보 활동 같은 거, 정보 활동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출 항목 자체를 사실은 비밀에 붙여야 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증명서를 제출하라 이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물론 이제 원장이 만들게 되어 있지만 내부에 만들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예산을 집행했는지 증명서류가 제대로 적정한지 이걸 사실은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증명서류 다 내야 되고, 그리고 집행통제심의위원회 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보원이 제대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축되죠. 내가 이 정보 활동하다가 뭐 어떤 예산 약간 잘못 집행하면 그 위원회에 가서 내가 문책당할 텐데, 그럼 정부 수집 활동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악법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하여튼 대외적으로는 손발 다 잘라버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보기관에 손발 다 잘라버리고, 내부적으로는 감찰위원회를 포함해서 그 예산 통제, 그 증명서류 첨부 같은 이런 통제 수단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완전히 그 정보원들의 활동을, 즉 직원들의 활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꼼짝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김병기 그리고 하태경 개정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쨌거나 하태경 개정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무 범위를 현행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수사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하태경 개정안이 좀 나은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나머지 사항들은
김병기 개정안이나 하태경 개정안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합의해 주겠죠. 그럼 이런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개정을 들어갑니다. 그 통과되겠죠. 그럼 정보기관, 즉 국정원은 사실은 수족이 다 잘려서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의 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악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바로 이 두 개정안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법사위 가서 또 본회의 어떤 법안이 올라가는지, 예, 그게 지금 저 국회 그 의원 정보 시스템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대한 법률이라는 경우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이 되면 나중에 그에 관한 내용을 따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가정보원법 이 개정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